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 이제 CAAB 쪽으로 하시는 이제 분이셨는데 그분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그때 당시 2000년 초반 때그 농업 다음으로 아 농업보다도 더 테크놀로지 테크노포비아가 있는 게 이제 건축 산업이다라고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는 되게 그 지금도 기억이 남거든요. 한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실 이 토픽 자체가 너무 넓어. 원래 되게 넓고 그리고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경험한 거에 따라 다 다른 목소리가 있는데 또그 목소리가 다 맞아.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단순하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들이 어떤 포커스 보냐에 따라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뭐 파이낸스 쪽으로 볼 수도 있고 교육 쪽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어떤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산업 자체를 평가할 때. 그래서 되게 넓은 토픽이어서 이제 이 토픽을 어떤 얘기를 나눌까 사실 기대도 되게 많이 하고 이게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런 부류의 토픽들은 뭐 제가 처음 건축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고 실무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미국 와서도 마찬가지고 해외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시드니나 런던 있을 때도 그렇고 이게 항상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고 양극단의 정치처럼 좌우처럼 각각의 목소리가 다 맞아 들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항상 디스커션 해도 끝나지 않는 답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이제 건축 산업에서 컴퓨테이션 디자인 도입이 왜 늦어지냐에만 딱 포커스를 하면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저도 제 목소리를 들려드려서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새로운 기술을 항상 들어올 때 기성의 어떤 인력들과 기성의 스트럭처에서는 이미 피팅이 잘 돼서 잘 돌아가는데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유가 없으면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예를 들면은 이미 잘하고 있는데 새로운 기술이 들어와서 예를 들면 뭐 공모전 같은 거 하나 떨어진다 하더라도 아니면 뭐 어쨌든 이렇게 기존에 하고 있는 거에서 시간이 더 들어가든 돈이 더 들어가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산업에서 어쨌든 이게 돈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누가 감당하겠냐는 거죠. 예. 이게 물론 다 좋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양극단의 목소리가 다 있습니다. 저는 다 이해를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술이 발달되고 뭐 요즘 뭐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컴퓨테이셔널한 방법들이 이슈로 떠올리면서 저도 미국에 있으면서 뭐 건축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워낙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으니까 자기 자녀 교육이나 이런 것들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바뀌면서 점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은님처럼 동혁님처럼 도진님처럼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학습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팀장님, 실장님급으로 올라와서 이제 인력이 바뀌면 좀더 속도가 붙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과 컴퓨테이션하는 방식 이거 대별 구도로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각각의 인디펜던트함과 여전히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같이 조화롭게 이렇게 발전이 되겠죠.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마지막 비유를 하나 들면은 이제 양자역학이 처음 나왔을 때 20세기 초반 때, 중반 때, 이제 그 고전역학, 아인슈타인을 주류로 한그 주류 과학자들이 양자역학의 불확실성을 되게 싫어했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기초가 이제 흔들리니까. 결정적 우주론에서 불확정성 원리로 가버리니까. 근데 젊으신 그러니까 그 물리학자들은 양자역학을 굉장히 많이 선호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으로 딱 이루어진 거야. 지금 사실 물리학 한다고 다 양자역학이 되게 이슈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이 제너레이션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안 바뀌는 거야. 이 제너레이션이 이제 놓고 기득권 층에 넘어가는 거지. 젊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 기득권을 잡고 이거를 큰 스피커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약간 컴퓨테이션 디자인 도입이 왜 늦어지냐에 대한 관점에서 보실 경우에는 그냥 인력인 것 같아요. 예전에 CAD, 저 때만,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건축을 디자인했는데, 그때까지만 CAD 외주 업체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다펜 갖고, 다 삼각자, 물매 잡고 디자인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CAD가 오퍼레이터지 디자이너가 아니었어요. 지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레임으로 저는 말씀을 짧게 드려봅니다. 제가 좀제 경험을 좀 공유를 해드리면은,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가슴에 와 닿았고요.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왔던 것들이 있는데, 과연 어느 쪽에서 너가
말 그대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월리로 일을 하니까 네가 어느 프로젝트에 몇 시간 얼마큼 일을 했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책정을 하겠죠. 근데 한국도 분명히 회사마다 분명히 다를 거고 전통적인 방식에서 일단은 아무래도 과거 한 10년 전만 해도 빅 매니저라는 개념도 없었고 그거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국가적으로도 푸시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10년이 지난 지금엔 또 우리 도진님 같은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하고 앞으로 10년도 더 우리 입지가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반드시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그제 후배 중에 한 명도 여기 KICD 잘 인볼브 되어 있는 친구도 한국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온 회사에 이제 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름 얘기하면 다알것 같아서 근데 좀 그런데 어쨌든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뉴욕에 있을 때 자주 만나요. 그래서 그 친구도 지금 매니저 일을 하면서 컴퓨테이션 관련된 작업들을 회사에 교육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 운영진들, 그러니까 임원진들을 엄청나게 설득을 시켰었어요. 그게 한 5년 전인 것 같아요. 3년 전, 5년 전? 막 설득시키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많이 바뀌었냐면, 그러니까 세상이 흐르는 것도 그러하고, 근데 그 CEO 되신 분들도 그런 것들을 보고 하니까 이제 한국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회사 전체적으로 에듀케이션하고 시스템을 계속 바꿔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메이저급 회사가 그큰 덩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미국에서도 여전히 오토캐드만 쓰는 사무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마인드셋이 약간 이런 쪽으로 뭔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이제 소장님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여전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진님이 말씀해 주신 게 어떻게 보면 한국이 어떻게 하나의 단면이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게 오토메이션 부분, 빔 부분뿐만 있는 게 아니라 디자인 부분도 사실 있고 되게 다양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들이 받아들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장님이 계신다고 친다면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일단 달라져 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그 회사 혹은 클라이언트들한테 설득시키는 것도 컴퓨테이션 디자인 능력 중에 코드를 짜는 능력만큼 중요한 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 도진님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번 리마인드를 합니다. 다음 분 지목해 주세요, 도진님. 제가 저 개인적으로 좀 이야기 나누면서 되게 좋은 이야기들 각각의 지점에서 생각했던 부분들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났던 부분들을 좀몇개 적어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어떤 가치 판단도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시비를 가리는 영역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워낙에 어떻게 보면 경험적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환경 따라 다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바뀌는 요소들은 우리가 지금 하나 둘씩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작동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쪽 인더스트리에서 꽤 오래 있으면서 여러분들보다는 좀 오래 있으면서 느끼는 게 항상 이게 뭐랄까요? 이게 끊이지 않는 아까 우리 동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10년 뒤에 애들도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저는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좀 아까 포커스를 해가지고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치 판단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계속 이야기 나눴던 게 이제 사이클 이야기를 하셨는데 건축 길죠. 네. 근데 그 사이클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렇죠. 만약 설계를 했을 경우에도 내가 어느 설계 단계에 그걸 적용을 할 거냐, 뭐 SD 단계냐, CD 단계냐, 아니면 그것들도 만약에 어떤 유지 보수까지 가능한 빔 모델을 만들어서 할 거냐 여러 가지 다 다르단 말이야. 그리고 그 안에서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적용되는 부분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퍼센티지도 다를 거야. 하나의 타스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건축이 사이클이 길고 다른 쪽은 사이클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어라는 부분도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엊그저께 제 친구가 한 명이 왔어요. 동부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컴퓨테이션 디자이너로 나이키에서 지금 한 5년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 때마다 동부에서도 보고 이렇게 여행을 자주 다녀서 많이 봐요. 근데 이제 그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는 보면 그쪽도 사이클이 꽤 길거든요. 프로덕트가 나왔어요. 그 자랑하더라고. 자기가 디자인한 게 나왔다고. 그래서 그 친구가 몇년 동안 작업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지만 한 신발은 몇년 동안 작업하진 않았지. 어쨌든 간에 건축이랑 똑같이 같은 프로덕트를 만들 때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면 그런 것들도 테스트를 해보고 검증이 된 거는 따로 놔뒀다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나 잘 알다시피 AC 인더스트리에서는 우리는 하나의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갖다 붙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나이키나 이런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규모의 경제가 이루기 쉽죠. 우리보다는. 더 쉬운 건 소프트웨어 쪽이 그렇잖아요. 구글이나 뭐 이런 그 뭐랄까요? 페이스북이라든지 걔네가 뭐 피지컬 프로덕트가 있습니까? 다 소프트웨어 프로덕트지. 근데 업앤러닝을 하고 프로포브 컨셉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거야. 그렇잖아요. 산업마다 이런 특징들이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좀더 사이클이라는 이야기보다는 그게 이제 좀더 우리가 좀 그쵸 볼 때, 왜냐면 이거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존에 계신 분들도. 그리고 이제 그런 건 있죠. 건축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 이학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그 여러분들 항공 엔지니어링 같은 거 정말 떠오릅니다. 항공 엔지니어링 왜냐면 사고를 하면 다 죽잖아. 그렇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건축의 구조 계산 것보다 구조는 많은 그 톨러런스 값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뭐 토목만 넘어가도 미터도 이제 넘어가 버리니까. 근데 이제 이건 사실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잘못됐을 때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의료용 소프트웨어라든지 예를 들면은 자율주행도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약간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더 소프트웨어가 컴퓨테이션한 어프로치를 쓸때 디자인적인 어떤 단계들 혹은 사람이 할수 있는 오토메이션에서 한 7, 80% 정도만 커버가 돼도 나머지는 약간 인간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 퍼센티지 올릴 수 있는 약간 이런 식의 하이브리드 정도로도 충분히 쓸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우린 다 대부분의 여기 모이신 분들 백그라운드가 건축 디자인 이쪽에서 다 파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쪽에서만 놓고 보면 우리가 이미 어쨌든 디자인을 세웠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100%라고 한다면 1%, 2%씩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지. 이게 어떤 회사가 디렉터가 이런 걸안 써. 우리 클라이언트는 안 좋아해. 뭐 이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적용을 해가지고 보는 거고 그것은 산업이 변할 때마다 저도 마찬가지로 때때로는 그냥 무식하게 그냥 해요. 뭘 프로그래밍을 짜 그냥 하면 돼. 이게 더 편해. 더 빠를 때가 있어. 그런 경우에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것들이 제너럴라이즈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유용하게 쓸수 있다 하면은 약간의 개발 시간이 들어가더라도 만들어 갖고 보면 좀더 이제 스마트하게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비디오를 보시는 이제 디자인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어떻게 쓸까라고 했을 때 저는 약간 이제 우리가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이게 현실이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 다뤄내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 거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저는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떤 바이너리한 컨디션, 이거는 컴퓨테이션 방법이고, 이거는 뭐좀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것들이고, 선택의 어떤 옵션으로 두기보다도 하나의 도구로서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동수단을 이야기할 때도 빠른 걸로만 이야기하면 계속 발전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계속 드리는 말씀이 편의점을 갈 때, 막 비행기를 타고 막 최첨단의 이동수단을 이용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만 우리가 시각 교정을 해가지고 좀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면은 왜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산업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인더스트리를 끌고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좀 포지티브한 이야기들과 좀더 약간 각도를 바꿔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산업에 뿌릴 수 있을까? 즉, 개런티 해드리는데 제가 한국 들어갈 때마다 항상 하는 게제 선배들 그다음에 이제 이미 자리를 잡고 계신 분들 만나서 이야기하면은 제가 10년 넘게 그게 딱지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 저는 만나면 그말밖에 안 드리니까. 근데 안 변해요. 안 변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양자역학과 그 고전역학이 부딪혔을 때 결국 이 패러다임이 넘어온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 무덤으로 들어갔을 때 흙으로 돌아갔을 때 그게 패러다임이 왔어요. 좀 극단적인 비유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다음 제너레이션들이 앞으로의 그 50년, 100년 뒤에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 후세들이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어떻게 시작할 건지에 대한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드는 거다. 저는 약간 그런 쪽으로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말씀해주신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다 겹치고 그다음에 인더스트리에 들어가 보면은 다 느껴 항상 하는 얘기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젊은 사람들 항상 뭔가 배우잖아. 저도 20대가 있었습니다. 저도 20대가 있었고. 처음 막 공부하면서 막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저런 것도 해보고 싶을 때가 있었고 항상 이게 기성과 어떤 신진의 어떤 그 어떤 관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항상 약간씩
시차가 온도 차이가 있고, 저는 오히려 이 온도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냐면, 이렇기 때문에 안 돼, 이렇기 때문에 저거 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이 고인물들과 경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어차피 이 사람들은 안 해요. 경험자 안 해. 10년을 떠들어도 안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어떤 키포인트가 될수 있는 거야. 그래서 조금 뭐랄까 긍정적으로 받아보, 물론 이제 저는 제 입장이니까 이런 얘기가 나가는 건데 개인적인 입장들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딱한그한 요점 한개두 개씩만 딱 이야기하면 어떨까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지금 각각 우리 이야기 해주셨는데, 돌아가면서 지금 지적했던 포인트들에서, 물론 이제 말씀도 해주셨는데, 좀더 이렇게 리마인드 해주는 수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좀 더, 우리 이걸 보시는 학생분들, 그 다음에 혹은 이걸 공부하시려고 하는 젊은 실무자분들에게, 아, 이거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준비를 하시면, 그래도 조금, 같은 시간을 투자하도 전략적으로 좀 우위에 점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으면은, 조금 강조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곧 약간 추가 첨언을 좀 드리면은, 지금 동신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뉴욕에서 설계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설계 쪽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가장 많은 이제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되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이제, 학생분들이라든지 실무자분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동신님이랑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는 이게 내 디자인 랭귀지랑 내가 디자인 경험이 없으면 뭘 어떻게 할지 몰라. 그렇잖아요. 내가 알아야 할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은 내가 코딩의 문제랑 소프트웨어 사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이디어를 개발, 디벨로핑 해본 경험이 없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컴퓨터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되게 옵티마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없는 정보를 찾아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현실에 널브러져 있는 많은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그걸 리버스 엔지니어링해서 하나의 함수를 그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들,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가져와가지고 어떤 평가 자료를 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3D 지오메트리, 그 빌딩 인포메이션을 가져와가지고 그것들을 좀 서스테이너블한 어떤 디자인의 어떤 재료로서 그것들을 이제 얽히고 설키고 그 파이프라인을 디자인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디자인을 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이키 그 친구 사람들과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컴퓨테이셔널한 방법의 무게중심을 90% 주고 10%의 디자인을 할 거냐도 말이 되지만 90%의 디자인 어떤 생각과 그걸 갖고 그것들을 이행 도구로서 활용하는 케이스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컴퓨테이셔널이라는 거를 딱 선으로 긋고 이분법적으로 딱 올려놓고 봤을 경우에는 이게 예를 들면은 저도 이제 학생들 크리틱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제일 제가 좀 약간 불편한 게 라이브러리가 해줬어요. 뭐가 해줬어요. 뭐 약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되게 불편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겠죠. 만약에 내가 구조나 이런 걸 계산을 해가지고 뭔가를 했을 경우에는 그 라이브러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정확도라든지 텐던시가 있으면 그거를 꺼내도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디자인에서 우리가 이걸 임플레멘테이션 할 때는 박스 건물 하나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 디자인 경험 능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것들을 내가 이렇게 디자인을 하냐, 아니면은 여러분들 졸업작품 하거나 실무 가시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뭐 주니어 디자이너도 있고 시니어 디자이너들도 있고, 그렇죠? 그럼 그 사람한테 지시를 할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지시를 컴퓨터한테 우리는 하는 거지. 저는 약간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대한 개념은 좀더 브로든하게 아무래도 컴퓨테이션 디자인 관심 있어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면은 이제 실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앵글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말씀드리지만 이게 디자인이 있고요. 이 디자인 엔지니어링 쪽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 쪽이면 좀더 이렇게 리졸트 드리븐 해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거. 이럴 경우에 사실은 컴퓨테이션 디자인 에 대한 결과물이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의 어떤 디자인 드라이브를 거는 것보다 중요하게 작동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환경 평가 같은 거할 경우 이거는 숫자로 평가하거든요. 결국에는 디자인 뭔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그게 맞겠죠. 근데 이제 동신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디자인 영역에 있을 때는 이 컴퓨테이션에 너무 올인해 가지고 그냥 뭐 파사드 하나 한다 해 가지고 정말 사람 손으로 할수 있는 파사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꼭 컴퓨터 쓴다고 해가지고 이상한 것들을 뭐 그라스오프를 해가지고 그것만 컴퓨테이션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리즈닝을 하고 디자인하는 디자인 능력이 더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컴퓨테이션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이 방점이 찍히는 거란 말이야. 이거 형용사인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 특히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데피니션 몇 개 다운받고 뭐 받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레퍼런스 조사 해가지고 막 대충 이렇게 하는데, 이런 형태들은 사실 지양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신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구고 오히려 디자이너스의 역량을 키우고 그 키운 거에서 도구를 갖다가 이제 쓰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의 어떤 좀 주파수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약간 좀 첨언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되게 재밌는 키워드 하나 말씀해 주시는데, 효율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효율. 이거 컴퓨테이션 혹은 코딩, 뭐 BIM 같은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랑 소프트웨어 얘기할 때 이 효율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렇죠. 효율성이 좋아지죠. 근데 효율성이 좋아졌을 때 뭐가 좋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 뻔히 알겠죠. 뭐 코스트도 당연히 다운이 될 거고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근데 제가 항상 효율이 좋아질 때 항상 저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창의성이 좋아집니다. 효율이랑 창의성이 연결되어 있어요. 단순하게 오토메이션을 했을 때 뭐 이게 뭐 잘 뭐 그거밖에 더 있겠냐, 디자이너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인투이션이 더 개입되게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창의력이 늘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여러분들도 실무를 하던 아니면 뭐 학교 스튜디오를 하던 가만히 자기 자신을 한번 봐봐. 거의 대부분 반복 작업 되게 많이 하거든요. 실무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어떤 의미로 보면은 여러분들 같이 창의적이고 어떤 창작의 심장이 뛰는 이런 분들이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시간을 컴퓨터한테 시키고, 우리는 좀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 드라이브를 하자는 거죠.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니까 가장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디자인되는 방법론, 그 시즈가 날 줄, 이렇게 디자인한다면 이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러분 판단하지 않습니까?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이 판단을 할 때 중요한 것들은 이것들에 대한 흐름을 전체적으로 디자인, 이게 알고리즘이거든요. 사실 이것들을 오케스트라하는 게 컴퓨테이션 디자인. 그러니까 결국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이퀄을 뭐냐면은 디자인 프로세스를 조금딱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조금딱 하는 그 전체 과정에 대해서 내가 시간이가 효율성을 높이면서 나의 창의력이 더 많이 리플렉트 되는 거겠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은 컴퓨터를 써야 되는 이유는 창의성 때문에 쓰는 거예요. 제가 이거 왜 약간 울분을 터면서 이야기하냐면, 학교 다닐 때부터 항상 이제 기존에 있는 교수님들이라든지 실무자 형들한테 항상 되게 많이 들었던 건데, 저도 이거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십몇 년간 계속 고민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 결국 창의성이다, 이게 다른 의미의 창의성이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약간 컴퓨테이션 디자인하면 창의성이 없다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퀄이에요. 예, 전혀 다른 엔티티라는 거야. 그래서 효율이라는 이야기를 꺼내셔가지고 약간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대해서 약간 이제 좀 더 포괄적인 포텐셜을 갖고 있다. 특별히 어디에? 창의성에. 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조금만 좀 드립니다. 그 저도 지금 우리 호경님이랑 동현님 말씀할 때 생각났던 부분도 좀 적어놨는데 피드백 같이 나누려고. 결국에는 아까 우리 동신님이 말씀해주신 게 이제 중요해지는 지점이에요. 결국에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지금 사실 동현님 같은 경우도 얘기했을 때 학생 때 할 수 있고 그냥 공모전 때 할 수 있고 실무 나가면 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약간 틀어보면은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간단한, 아주 간단한 박스 형태의 아파트 같은 건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건물을 디자인할 때, 그러니까 컴퓨테이션 빼고요, 근데 디자인하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디자인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면 컴퓨테이션이라는 도구를 갖고 알고리즘 짤 때 더 탁월하게 짤 수가 있어요. 더 창의적으로 짤 수가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 들어보면은, 저도 이제 회사에서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완전 이제 하드코어 엔지니어들이 있어요. 네, 하드코어 엔지니어. 그러니까 뼛속부터 그냥 엔지니어인 거야. 소프트웨어. 그러면 그분들이랑 저랑 이렇게 이제 같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다름이 이제 포착이 되겠지. 예를 들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그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은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그 어큐러시를 높이고 어떤 그 파이프라인을 최적화 시키고 에러를 잡는 약간 이런 쪽에 좀 더 최적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디자인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디자인에서 어떤 뭔가 발전했던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만드는 건 좀 더 최적화가 되어 있어. 근데 저는 이게 어디서 왔냐라고 보면 결국엔 디자인에서 온 거거든요, 사실. 디자인을 하고 특별히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특별히 그런 거 있죠. 그 방금 와서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경험이 많아야지 그것들을 가지고서 알고리즘으로 이제 짤 수가 있는 거고, 아무리 내가 코딩을 잘해 막 이런 다 하더라도 내가 뭘 짤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디자인 프로세스 자체, 우리 컴퓨테이션 디자인 이야기하는 거니까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사실 언어는 금방 배웁니다. 문법은 막 3개월이면 배우고요. 그냥 시중에 있는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정형화되는 알고리즘 같은 거 배워서 하면은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실무에 적용할 때 디자인을 적용을 하든 뭐 웹 엔지니어링을 하든 백엔드,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링을 하든 각각의 이슈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 도메인 날리지잖아. 그 도메인 경험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알고리즘 짤 수 있을지에 대한 센스가 잡힌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동영님이 아까 얘기해 준 피드백 관점에서는 내가 컨벤셔널리 하는 디자인 있죠. 예를 들면 아주 회사 가서도 뻔하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컴퓨테이셔널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알고리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 과연 내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 건지, 어떤 식으로 컴퓨테이션한 방법이 들어갔을 경우에 좀 더 아까 얘기한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창의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걸 컴퓨테이션은 디자인 혹은 코딩 이런 걸 안 해보면 모르겠죠. 어디서 어떤 기회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근데 우리는 디자인도 공부를 하면서 이런 도구를 알았단 말이야. 이 도구를 갖고 우리 디자인에 이제 적용을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실무가 갖고 되게 트레디셔널한 전통적인 작업을 해라고 한다고 해서 컴퓨테이션이 저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라고. 네? 도구의 활용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도구 갖다 쓰면 되는 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경험이 중요한 거지. 오케이? 그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호균님이 말한 것도 마찬가지. 너무 이렇게 좁게 보지 마세요. 이게 컴퓨테이션 디자이너야. 예를 들면 뭐 그라스호퍼로 만드는 막 이런 것들이 컴퓨테이션 디자이너야. 그리고 이런 거는 아니야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시작을 하게 되면 기성세대가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계속 끊임없이 이분법적으로 가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게 한번 틀이 딱 잡히면은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